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거는 펜토미노라는 놀인데요. 조카가 저기 방과후 수업 수학 시간에서 저기 뭐야 숙제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게임 놀이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펜토미노 같은 경우는 고대 로마에서 유래된 퍼즐이라고 그러는데요. 다섯 개의 단위의 그 정사각형을 붙여가지고 도형을 만들어서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쉽게 말해서 레고로 설명을 합시다. 자, 레고를 보시면 요거 그 하나 있잖아요, 정사각형. 요거 하나를 그 오미노라고 그럽니다. 오미노라고 그러는데 하나짜리를 모노 미노라고 하고요. 자, 요걸 두 칸짜리로 붙이면은 두 개로 해가지고 그 로마어로 해서 도미노 해가지고, 여러분들 저기 도미노 게임 알잖아요. 이렇게 세워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도미노. 이거 도미노가 보통 이렇게 두 칸짜리로 하잖아요. 그거를 이제 도미노라고 그러고요. 그다음에 세 칸짜리 붙이는 거를 트리미노라고 되어 있고, 그다음에 이렇게 네 칸짜리 붙이는 거를 테트라미노,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 붙이는 걸 이제 펜토미노라고 합니다. 펜토미노라고 그래가지고, 요거를 가지고 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모양 퍼즐을 만드는 제품인데, 예전에 한번 그 테트리스 비슷한 거 와서 보여드렸는데, 테트리스도 요 제품에서 영감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. 자, 요게 이제 블록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? 자, 조카 가방에서 나왔습니다. 요거 빼서 총 12개인데요. 12개의 조각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. 자, 우선 이 12개를 갖다 여기를 채우는 거죠. 12개를 채우게 되는데, 이게 저번에도 한번 해봤는데, 이렇게, 채우는 거죠. 채우는 건데, 이게 또 쉽진 않을 겁니다. 대충 채우면 잘 안 들어가죠. 나중에 보면. 자, T자 채우고, 한 번에 하면 대박인데, 이거. 자, 진짜 좀 틀려지는 것 같아. 자, 이거 우선 이거 긴 건 빼놓고, 자, 얘는 얼른 들어가야 되나?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자, 어떻게 해야 되나? 아, 벌써부터 헷갈리고 있어. 자, 이렇게 하나 끼워주면 저기가 세 칸이 또 안 맞고, 자, 이렇게 안 맞고, 자, 우선은 뭐 대충 껴봅시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, 요거 지금 뭐 정확하게 못 맞췄는데요. 요거 맞추는 방법이 무려 2399가지가 있답니다. 그러면은 충분히 하나 해야 되잖아. 자, 이거 자존심 문제다. 이걸 못하면 되려나? 자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자, 이쪽에 밀어넣고, 여기 두 칸 들어가는 거 저거 안 되니까 저쪽에 넣으면 안 되겠고, 이쪽에 하나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, 이게 쉽지가 않네. 안 맞아요! 이거 뭐야, 저것도 또 따로 있어? 이거 무진장 헤매네. 야. 이거 뭐야? 쉽지가 않네요. 자, 이거 하면 저게 맞고, 저게 하면 저게 틀리고. 자, 하여튼 뭐,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는데, 이것도 맞추는 게 또, 누가 더 빨리빨리 맞추나,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. 자, 이렇게 하시는 거 방법이 있고요. 이제, 물론 이제, 초등학교 할 때는 이제 이렇게죠. 뭐 낙타를 만드는 데든지 이렇게 뭐 여우 이렇게 요거 있는 거 그림을 보고 만드는 겁니다. 요거 만드는 건 쉽겠죠. 요거 만드는 건 쉽겠는데, 이제 실제적으로 게임 하실 땐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. 자, 요거를 만드시는데 힌트만 몇 개 주는 거죠. 녹색하고 보라색하고 요 빨간색은 이렇게 들어가는데, 나머지 블록들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맞춰봐라 하는 건데요. 자, 뭘 하나 해볼까요? T자 해볼까? 자, T자 한번 해봅시다. 이게 또 금방 또 쉽게 할 것 같진 않은데. 설명이 저거랑 이거랑 좀 다르네. 네, 저거는 요렇게 들어가고, 자, 노란색 들어가고, 밑에 세 칸이 들어가야 된다니까, 우선 이걸 끼웁시다. 끼우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겠습니다. 요거 T자는 절로 있다가 위쪽에 들어가고, 여기 들어갈 만한 게, 자, 요걸 요렇게 넣어서, 하나, 둘, 셋, 네 칸 맞췄고, 그 다음에, 나머지 이제 갖고 이제 T자를 만들면 되는 거겠죠? 이렇게 될려나? 자, 자. 초등학생들 숙제인데, 나도 해봐야지. 자, 여기 하나, 이렇게 맞추면 저기 위에서 어긋나니까 안 되고, 요거 T자, 요거 됐고, 된 건가? 어스파, 뭐가 좀 짧은데? 어허! T자 됐다. 자, 요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요거 그림을 가져다가 저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. 예, 그렇게 맞춰주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, 이게 솔직히 좀 뭐라 그럴까요? 좀 공간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? 그
중학교가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렇게 뭐 공간 도형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게 또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좀 그런 도형 감각 같은 거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. 좀 뭐라 그럴까 두뇌 개발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뭐 티자 하나 맞춰봤는데 자 요런 식으로 뭐 다양한 것들 이렇게 퀴즈대로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그 못해본 거 한 마무리하고 해보겠습니다. 자 안에다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저기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건데요. FILNPTUVWXYZ 요거 도형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요거 갖고 만드는 건데 자 요거 그대로 올라가서 들어갈래나 자 요거 그대로 가서 자 네모를 맞춰보아요. 쉽게 될려나 왠지 또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저거 맞는 건 없는 것 같고 아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자 이거 맞춰주시고 이게 경우의 수가 2399까지라는데 하나를 못 맞추나? 자, 이것도 빼고 이렇게 하면 디귿자는 또 절로 들어가 있어. 디귿자는 이쪽으로 빼오고 스카우트 해오고 자, 이쪽을 또 채워봅시다. 여기 채워보시고 이건 물론 좀 대충대충 해서 할 수도 있겠죠. 대충대충 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뭔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? 자, 이렇게 되면 또 빼서 조합을 또 바꿔봅시다. 어떻게 바꿔봐야 될 건가. 요렇게 맞춰주고, 아, 그럼 또 요게 또 안 되네. 아, 따차, 요게 은근히 또 그런 재미가 있네요. 자, 이거 오늘 성공 한번 할래나? 자, 이거 끝나고 마실 테니까 즐기고신 분들은 가시고요. 한번 기회 되시면 이런 제품 먹기 아유 뒤쪽에 있었구나. 야야야야야. 자,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별다른 건 없네요.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자석으로 된 것도 있고 외국에 다 있는데 뭐 4,000원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가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번에 깊이 꼭 맞춰야지. 자, 좀 복잡한 도형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좋겠지요. 자, 요런 조금 난해해 보이는 블록들부터 자, 처리를 해서 자,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. 은근히 재밌네, 이것도. 자,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자, 그래서 쉬운 거는 나중에 끼웁시다. 자, 이렇게 하면 여기 두 칸 들어갈 만한 게 뭐 없잖아. 요거 들어가는구나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, 이것도 여기다 끼우면 안 되고 이거 자, 아, 여기 또 안 맞네. 아, 나 머리 나쁜가 봐. 딱 보시면서 아, 이거 못해요 막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, 또 이게 안 맞네 이거. 연서 이거 해봤어? 아니 이게 되게 어렵다 연서야. 자 T자 놓고 아 이거 막 마음 같아서 막 부러뜨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네. 자자자자자 어떻게 되지? 쉬운 거 좀 단순한 거 좀 빼놓고 이 가운데 오호 됐어 봐 오호 좋아 좋아 기업자가 또 안 되잖아. 아이씨. 얘도 안 되고. 니은 자, 이게 또 안 되고. 아하. 뭐야, 이거? 이렇게 어려워. 안 되면 그냥 다 뜯어놓고 해야 되는데. 아, 이것도 뒤집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. 나 모르는 거 두 개 있고. 야 삼촌 이거 다 모르겠다 이거 너 이거 숙제 어떻게 하냐 연서? 연서 이거 숙제가 뭐야? 이거? 응 아까 그림 요거 있지? 응 요거 있지? 그림 안 오는 게 숙제야? 아니 그림 이거처럼 똑같이 하는 게 숙제야. 야 근데 여기 네모 다 맞추는 것도 어렵다 삼촌은. 내가 해볼까? 해봐 요거
이거 맞출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,000가지가 2,300개가 있고 2,300개가. 자, 이거 하고 자, 그냥 조카랑 놀 테니까요. 지금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가시고요. 우리 똑똑한 연서가 해라. 이거 하고. 아, 삼촌 창피하다. 오, 뭔가 해가는 것 같은데? 야, 네가 한번 해버리면 삼촌은 무슨 망신이니? 어, 삼촌은 몇 번에도 못했는데? 응. 너도 쉽진 않지? 이거 우리 집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, 연서야? 응. 네모를 맞춰봐요. 너도 막 대충 갖다 끼우는구나. 전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. 어? 잠깐만. 이거. 쉽지가 않지? 응. 응. 야야야. 그게 되겠니? 응. 잘 해봐, 천천히. 물론 할 수 있을 거야. 응. 못할 것 같아. 잘 못해. 그렇지 않았어요, 막. 자,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그냥 저는 천천히 한번 해볼랍니다. 자, 뭔가 좀 전략을 좀 세우고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이건 뭐 쉽지가 않네요. 이거 은근히 어렵네 이거. 이것도 아니고 씨. 제가 이거 그 수학할 때도 그런 걸 제일 못했거든요. 그 도형 그 공 도형 같은 거. 아, 쉽지가 않아. 자,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잖아. 들어갈 수 있는 거 없고 여기도 안 되고 또 안 되고. 어 씨. 역시. 다시 도전. 자, 껴서 주시고 그냥 솔직히 그냥 뭐 방송 잘한 척 하려고 하려긴 한데면 그냥 옆에 그림 같은 거 정답 있는 거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오기가 있죠. 야, 김현서 넌 오기도 없냐? 오기가 뭐야? 어? 끝까지 해내는 도전의 그 노력. 그런 거 없어. 야, 그런 것도 있어야지. 야, 이거 뭔가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았는데. 오! 오! 아, 이게 또 있었구나. 아, 따, 참. 이따 맞춰주고. 아, 열받아! 뭘 빼야 될까요? 아, 왠지 여기서 뭔가 딱 나와봤으면 딱 좋겠는데. 그럼 내 칸짜리가 안 맞잖아. 에이. 아까 편해요. 자, 이거 좀 공부 좀 해야겠다. 자, 하여튼 뭐, 결국엔 실패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예, 하여튼 뭐, 저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면 좀 날래나요? 예, 뭐든지 좀 열심히 하면 낫겠죠. 하여튼 뭐, 이런 제품이니까 되게 좀 단순한 그 초등학교 1학년 거라서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우습게 볼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. 자, 한번 기회 되시면 재밌게 해보시고요. 이걸로 좀 두뇌 개발, 지능 개발,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또 앞으로 좀 이거 종종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안 나와. 답이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